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시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한우를 가장 싸게 먹는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바로 옥골 한우 정육 식당입니다. 인천에 오시면 무조건 여기 먼저 가는 게 국룰입니다. 그럼 자막 키시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날은 회사 마치자마자 바로 튀어와서 운 좋게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 7시 넘기면 웨이팅이 기본 1시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보시다시피 아주아주 훌륭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육식당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상차림비는 어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기본 반찬은 특별한 거 없이 무난 그 자체입니다. 고기 먹는데 무슨 반찬이 필요합니까?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쌈 종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으면 됩니다. 아니라 이거는 생고기인가? 생고기 뭉티 같은 거다, 그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천엽, 생고기, 간이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맨날 구워주는 식당만 가다가 간만에 제가 구워 먹으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다행히 사장님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아 어리버리 까니까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불판에 기름칠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재배에 기름칠할 차례입니다. 다른 부위들도 너무 맛있지만 제가 여기를 강추하는 이유는 하루에 몇 명밖에 선택받을 수 없는 이 살치살.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좋겠다. 여기 처음 가는 한린이들은 이 메뉴를 시킬 수 없는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살치살을 미리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살치살은 양만 받기 때문에 가기 전날에 미리 예약해두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신기하긴 한데 고기 예약은 가능해도 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기름칠 좀더 해야 됐는데 최대한 기름칠을 많이 해야지 좀덜 눌러붙습니다.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처음은 무조건 소금에 기름장이죠. 입에 넣는 순간 진짜 넣자마자 녹아 없어져서 과정 안 보태고 혀를 몇 번이나 씹었네요. 와, 살치살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진화가 덜 돼서 소고기는 웬만큼 맛있는 것 아니면 느끼해서 200g 이상 못 먹거든요. 살치살은 기름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입에 넣자마자 육즙, 담백한 지방맛, 씹는 맛까지 너무 맛있네요. 식당에서 먹는데 저 맛있는 살치살이 600g에 12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사이케리 아닙니까? 이렇게 마늘, 파절임이랑 같이 먹으면 저기 밑에서 올라와서 상대방은 힘들어도 두배 맛있게 즐길 수 있죠. 지금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맛있는 천엽이랑 생고기 간을 거의 못 먹고 남겼습니다. 저 같은 후구가 되지 않으려면 가자마자 1차로 제대로 썰어버리고 고기에 집중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파는 생고기야 말 그대로 선도만 유지돼도 너무 맛있으니까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엽도 보니까 좀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서 매번 맛있게 먹거든요. 옥골에서 먹는 천엽은 꼬들꼬들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간은 원래 어디 가더라도 당일 도출한 게 아니면 하루만 넘겨도 못 먹는데 저는 피맛이 강해서 간은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대장은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여자는 잔인합니다. 뭔가 이 간을 씹을 때 질감을 느끼면 왠지 저도 야만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불호입니다. 사장님 옆에 앉아서 어리버리 까면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익은 거는 잘라드시고. 네.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버섯은 다 익은 거니까. 네.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날도 작전 실패인 게 절대 두명 가면 다못 먹는 게 사장님이 진짜 미치셨는지 먹고 있으면 이렇게 닭살 등심도 서비스로 주십니다. 등심 서비스만 해도 좋게 200g은 되겠다. 누가 인천을 마개도시라 했습니까? 누가 인천을 차파리 양아치 소굴이라 했습니까? 살기 좋은 인천, 살기 좋은 연수구입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이제 좀 진정돼서 인서트 하나 박으려고 대장한테 맛있게 싸달라고 했는데 싸다 보니까 이거 완전 한 입만 각입니다. 이거 먹는 모습도 올리려고 했는데 저 맛있는 비주얼에 와, 그건 좀 혐짤인 것 같고 저거 입에 넣자마자 진짜 과정 안 보태고 입 찢어져서 일주일째 연고 바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살치살 3물에 이 정도 묻고 사장님이 주신 등심 덧살도 궁금해서 2라운드는 이렇게 등심 덧살입니다. 경상도만 인심이 좋은 줄 알았더만 인천은 더 인심이 좋네. 서비스로 주는 거라고 나무 짜투리 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워서 드셔보시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꼬들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사장님, 이래주면 남는 거 하나도 없겠다. 뭐 직장인 월급보다 조금 더 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게 분위기도 너무 밝고 더더구나 직원들이 어찌나 친절한지
가게 조금만 있어봐도 사장님의 인상이 잘 느껴집니다. 진짜 이런 가게는 내만 알고 내만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좋은 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인천 오시면 여기는 꼭 가보라고 추천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도 살치살, 뒤로 해도 살치살.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살치살 다 먹고 나서 등심살 먹으니까 씹는 식감이 더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이렇게 서비스도 계속 나오고, 아까 생고기 천여 가는 손도 못 댔으니까 개인적으로 3, 4명 가셔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식당은 진짜 추천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고소한 기름장에 찍어 먹는데 적당히 기름진 등심덧살이 어찌 이래 쫄깃한 게 맛있습니까? 진짜 맨날 이런 거만 먹고 살면 회사에서 개털려도 너무 행복할 것 같네.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사장님 손이 안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 1층이라 해서 총 13테이블인데 코로나 때문에 테이블 간격을 띄워야 돼서 대기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뒤집는 모습이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흰밥을 영접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랑 흰밥을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비주얼도 소리도 진짜 침샘폭발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쭉쭉 들어가네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김치 하나 얹어줄래? 흰밥에 살치살에 김치, 그리고 욕까지 박아주면 이번 주 받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날 배 터지도록 먹고 대장은 다음날 룰루레몬 가서 요가복 6개나 플렉스 했는데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저는 술을 못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배 터지도록 먹어도 이 김치찌개 보면 또 소주 그냥 두 병 각입니다. 김치 자체는 묵은지를 넣어서 엄청 맛이 강한데 국물 자체는 또 슴슴한 편입니다. 아, 이 변태스러운 맛은 뭐지? 에피셜이긴 한데 아무래도 된장이 조금 들어가서 구수한 맛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 때문에 다들 네 발로 기어나갈 각입니다. 진짜 다시 봐도 침이 미친 듯이 넘어가는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말아 드셔도 되고 술밥처럼. 감사합니다. 이거는 흑장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찌개를 더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고기를 다 먹었으면 남는 고기가 불편해 저 김치찌개를 통째로 부어서 콩기밥도 하나 말면 또 하나의 완벽한 음식이 탄생합니다. 저는 도저히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두 명보다는 세 명이나 그 이상 가시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대충 1인당 5, 6만원 정도 예산 잡으면 될 것 같고, 살치살이 드시고 싶으면 전날 예약하시고 5시, 6시쯤에 가셔야지 웨이팅 없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냥 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맛있는 곳들 제대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기는 인정받고, 여러분 7시가 넘으면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